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됐던 어제가 7월 30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됐던 TV조선의 새로운 오디션이죠. 쇼킨의 7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7회 방송은 당신이 꿈꾸는 무대, 쇼킨의 7회 방송은 4라운드 방송이고요. 그리고 탑7 선발전이에요. 준결승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두 4라운드에 올라온 참가자는 16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7명을 뽑는 준결승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방송 재밌었습니다. 그만큼 오디션은 이제 중하반기로 갈수록 재밌어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참가자들만 살아남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요.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었다. 그만큼 재미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어제 방송에서는요 경연에서는 볼수 없는 앙콜이 요청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심사위원 황치열은 프로도 이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16명의 참가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무대를 꾸몄는데 김하나의 여러분의 무대도 관심을 끌었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김민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의 무대도 멋진 무대였는데 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무대는요. X세대의 최은선의 무대예요. 고개사의 첫사랑 무대가 가장 멋진 무대였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앙콜이 요청된 거예요. 경연에서는 볼수 없는 앙콜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한 앙콜이 있었는데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무대가 최은선의 고개사의 첫사랑 무대였는데 아 어제 방송의 결과는요 이렇습니다. 릴슨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기 보이시죠? 시청률이요 3.9%를 찍었어요. 이 쇼킨의 첫 방송이 가장 높은 시청률이었는데 3.6이었거든요. 0.3%포인트 높인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시청률이 1, 2부일 경우에는 1부가 높고 2부가 낮거든요. 근데 어제 쇼킹 같은 경우는 1부, 2부가 똑같아요. 3.9%. 그건 뭐냐면요. 어제 방송이 전반부나 후반부, 1부나 2부 또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재미있었다. 나름 1부에서나 2부에서나. 2부에서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긴장감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부나 2부나 시청률이 똑같다는 것도 이거 재밌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시청률을 보면요 이랬습니다. 첫 방송이 3.6이었고 그 이후에는 2%를 유지하다가 방송 시간대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편성을 바꿨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2%까지는요 일요일에 방송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밤 10시 30분. 10시 40분, 10시 30분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지난주부터 6회 방송부터 편성을 바꿨어요.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돼서 시청률이 올랐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3.5 시청률을 찍었는데 어제 방송은 3.9, 0.4%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그만큼 어제 방송이 가장 재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같은 시청률의 변화 추이는요. 이 어제가 7회 방송이기 때문에 8회 방송 그리고 결승전인 9회, 10회 방송에서는 더 높은 시청률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쇼킨이요. 거의 뭐 바닥을 시청률 2%면요. 오디션에서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시청률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서서히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어요. 쇼킨이 재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8회 방송도 기대가 되고요. 탑7의 선발전의 2차 방송, 그리고 탑7 결승전의 방송도 이렇게 재밌게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시청률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 방송 재밌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김종진이 이렇게 음악의 대선배로 극찬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종민이 심사위원으로 나왔고, 그리고 박선주가 나왔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MC는 장성규하고요. 장민호가 이렇게 2MC로 진행이 되고, 결승에 진출할 단 7명을 뽑는
탑세븐 선발전이 이제 중에서 어제 1차 방송이었는데 어제 방송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태는 어제 방송됐던 자 지지부진했던 그동안에는 TV조선의 새로운 오디션이죠. 쇼킨의 7회 방송 중결승전 1차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